이제 부부는 파도에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심춘호하고 이정수가 섬에 와서 사는 것도 또 파도 거치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 뭐 잠잠한 바다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잠잠할 때도 있고, 거친 파도처럼 둘이서 아웅다웅 싸우고 살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바다 보니까 그렇지 않니 아빠? 와, 어제는 끝날리도 오늘이 아마 조용하잖아. 자기가 악을 쓰다가 자 악을 쓰고 기분 좋을 때 그거하고 바다하고 똑같다. 준아, 와, 행복하나? 무지무지 행복하다. 와, 엄마 맺을까? 하자. 아무도 안 보는데 한번 하자. 19세 갈랑불가다 이거. 준우 씨가 만났던 제일 큰 파도는 바로 인생이었다. 그 거친 파도를 이겨냈는데 필요한 건 높은 학식도 많은 돈도 아니었다. 인생이라는 어두운 바다를 함께 건너갈 진정한 동반자를 춘우 씨는 추도에서 만났다. 100년 해로를 향한 춘우 씨와 정순 씨의 새로운 항해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46년이란 위대한 전통을 자랑하는 김치! 참 맛있습니다. 하고는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라고요. 인생은 80부터니까 이제 2살이요. 정하나로 새로운 세월